약간 이런 거래요. 저희 스마트폰 나왔을 때 시도하지 않거나 컴퓨터 나왔을 때 시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할수 없는 것처럼 요즘 이거를 안 하면 이제 굉장히 딜레이 타임이 길어지면서 문화를 받아들이는 힘이 늦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게 70만 원이나 되는데 지금 상황에 제가 수입 다 이어 없고 큰일 났다 막 이런 큰일이겠어요. 그냥 잘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아시론 선생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 하셨던 이유는 이제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이 딜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계치라 이거 만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뭐 잠을 못 자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관심 있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 나한테 맞는 거를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사치라기보다는 시대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는 조금 올려드리기는 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수정처럼 대한다요. 그러니까 수정처럼 맑게 대한다도 대할 수가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이게 이제 수정은 아주 맑고 깨끗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다 먼지가 위에 묻으면 그냥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깨끗한 매끈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볼수 있는 차잖아요, 수정이. 수정은 차고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먼지가 묻었을 때 울퉁불퉁한 데보다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때가 덜 묻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바로 그렇게 약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뜨거워져서 폭발할 정도가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폭발하는지 아니면 냉정하게 바라보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는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이제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분들이 그런 예들을 많이 드는데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갔던 직장 상사가 나를 보고 웃지 않거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 종일이 힘들기도 하고 그게 반복되면 아, 나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막 공상과 망상과 환상까지 갖게 되는 환영까지 보게 되는 그 정도 가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심장과 뇌가 계속 뜨거운 상태죠.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바뀐다의 그 챕터 중에 한 챕터인데요. 그 책이 아주 작지만 계속 그 내용을 좀 우리 삶과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해드릴까 해요. 냉정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있어서 수정같이 대한다는 건 예를 들면 약간 이런 톤이 될것 같아요. 상사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인사를 받지 않아요. 나도 쿨하게 지나가는 거죠. 자, 쿨하게 지나간다는 건 흥, 치, 풍 이러면서 피 이러면서 난 쿨해. 이거는 폭발 상태예요. 화산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죠. 활화산인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냉정한 건 아니에요. 냉정하다는 건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나저 사람 알아. 자, 그때 필요한 건 계급장 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 오케이. 뭐, 직장 영원하지 않아. 내 언제나 나갈 수 있지. 자, 그 밑바탕에는 항상 평상시에 노력하고 능력이 빵빵해서 어딘가에서 항상 스카웃제의가 이렇게 물밀듯이는 아니어도 시시때때로, 뭐 이렇게
다른 직장에 누군가를 만나서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거나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업데이트되고 뭔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서 야, 그 사람은 정말 뭐든지 하다 보면 먼저 앞서 있잖아. 그 사람이 있으면 거의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래서 이제 스카웃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옛날에 이게 그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흑인 여자분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그 일이었다고 해요. 그 컴퓨터 나왔을 때그 사용법을 몰라서 백인들 그때 흑백에 대해서 화장실도 나누고 하다못해 뭐 커피 마시는 것도 나누고 아 그거 영화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그 제목이 약간 뒤에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그 영화를 한 5번은 본것 같아요. 근데 그 흑인 여자분들이 머리가 아주 좋은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이제 그룹을 이루면서 그 백인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게 흑백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고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 먼저 앞서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직장에서나 그와 그녀를 원하게 되겠죠. 약간 그 정도 톤이 있어야 돼요. 그때 시도가 가능한 겁니다. 항상 노력도 하지 않고 맛집만 따라다니고 놀기만 바라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서 헤어지면 치맥 파티하고 뭐 이런 삶이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빵빵한 어떤 스펙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스펙이 있어서 지인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품이고 항상 밝고 잘 나누고 게다가 능력은 빵빵하고 시대 문화를 앞서가서 미리미리 딱 공부를 하고 있고 소통이 원활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아 내가 힘든데 이러면 같이 밤을 새주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인품이 있고 이런 모든 게 갖춰진 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냉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없으면 냉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막 급급하게 따라가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인데 상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대한다. 어떻게 대하는 걸까요? 약간 쿨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사? 그래, 당신 계급은 나보다 상사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인품에 있어서는 관리 못하고 있네. 그래, 내가 어여삐 여겨서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인사 안 받아요. 휙 지나가요. 뭐야. 약간 이런 톤일 수 있겠죠. 나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은데 너 지금 기분 좋다고 잘난 척 하는 거야?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아주 밝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야. 아, 많이 더운데 건강 괜찮으세요? 근데 뭐 말을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인사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떠나는 거예요. 톤이 똑같아야 돼요. Everyday, anytime. 똑같은 거예요. 항상 밝고, 진심으로 밝고, 항상 당당하되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런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게 냉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수정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멋지죠? 이게 바로 당당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스폰지 같이 산다는 건 인사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사 안 해요. 또는 같이 나도 인상 써요. 같이 끌어올라요. 이거는 그냥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상대의 고통을 내가 가져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면서 그냥 하루 종일이 그냥 괴로운 상태가 돼요.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세요. 또는 치! 하고 등 돌리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스펀치예요. 이 지금 냉정하게 하는 수정같이 맑고 차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 상태라는 건 내가 나를 비춰보고 상대방이
스스로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는 운동을 해서 몸도 건강할 수 있어야 되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감정도 톤을 고요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그 냉정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아주 열정적으로 뛰는 쉬바상이타에서 나오는 최상근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최상근기의 사람의 첫 번째 포인트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최상근기라고 보는데요. 매력적이려면 생명력이 아주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이 고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잘 나누고 겸허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돕고 뒤끝이 없으면서 상대방이 아무리 감정적이어도 나는 항상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톤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체취도 바뀌게 돼서 냄새가 나지 않게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많은 삶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한 번쯤은 나는 주변 상황에 수정같이 대하고 있는지, 혹은 스폰지처럼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것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더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수단이 팠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세타의 경 교흡을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욕망과 윤회를 버린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유행하며 가래와 윤회를 버린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멍에를 버리고 천상의 멍에도 벗어나 모든 굴레를 벗어난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버립니다.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수정같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쾌락과 불쾌를 버리고 청량하여 집착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무삶의 죽음과 태어남을 모두 알고 집착 없이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깨달은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신들도 건달바들도 인간도 그의 행방을 알수 없는 님, 번뇌를 부수어 버린 거룩한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어떠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집착을 여윈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이 있는 영웅,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 없는 님, 목욕 재개한 님. 자, 이거는 번뇌를 씻어버린 님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위대한 선인, 승리자, 동요가 없는 님, 목욕 재개한 님. 실제 몸을 닦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번뇌를 태워버려서 닦아버린 님, 이렇게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깨달은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전생의 삶을 알고 하늘과 지옥을 보며 태어남을 부수어버린 님, 그를 나는 바람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이름이나 성은 명칭의 시설에 지나지 않으니 그때마다 통하는 명칭으로 생겨나 여기저기 시설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그릇된 견해가 오랜 세월 잠재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태생에 의해서 바람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태생에 의해 바람운이나 태생에 의해 바람운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람운이 되기도 하고 행위로 인해 바람운이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에 의해 상인이 되고 또한 행위로 인해 고용인이 됩니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전사가 되며 행위로 인해 재간이 되고 행위로 인해 왕이 됩니다.
현자들은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그 행위를 봅니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힘으로써 행위와 그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로 인해 존재합니다. 무삶은 달리는 수레가 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감간의 수호와 청정한 삶과 감간의 제어와 자제 이것으로 바라문이 됩니다. 이것이 으뜸가는 바라문입니다. 세 가지 명지를 성취하고 자 여기에서 명취라는 것은 그 취지가 여기에서는 불분명하다라고 각지우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세 가지 명지는 베다에 잘 나와 있다고 보고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으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세 가지 명지를 성취하고 정멸에 들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님이 하느님이며 제석천입니다. 바세타여 이러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하자 바람은 하긴 바세타와 바람은 하긴 바라드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신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신 고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어 가르쳐 주듯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제자로서 저희들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을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보통 깨달음의 공부를 하거나 수행 공부를 할 때는 목숨을 바치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조금의 발전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목숨을 떠나서 욕망과 욕구, 감정은 버리지 않고 바라는 것만 있고 기대는 것만 있고 기대하는 것만 있으면서 무엇인가 수행을 성취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이 목숨 내놓고 한다. 뭐 계급장 떼는 건 기본이고요. 나이, 성별, 학력, 돈, 명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고요.